겨울엔 달고 맛있는 무와 배추만 있으면 별다른 재료가 없어도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끓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끓여보세요. 건표고가 있어서 물에 1시간 정도 불려 놓았고요. 불린 표고물은 된장찌개 베이스로 사용할 거니까 버리지 말고 놓아두세요. 버섯은 씹는 식감이 있는 크기로 썰어 준비해주세요. 겨울무는 달고 맛있으니 겨울에 많이 해서 드셔보세요. 껍질은 벗겨주었고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무는 된장 한 큰술만 넣어서 먼저 끓여주세요. 표고 우린물 500ml와 생수 1L 넣어주었습니다. 무가 익는 시간도 길고 먼저 끓여서 무에 된장 맛이 간간이 배이면 나중에 하나씩 집어 먹을 때 정말 맛있습니다. 알배추도 4장 정도 썰어주었는데 배추를 약간 사선으로 썰면 단면이 넓어지면서 간이 잘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홍고추 하나와 풋고추도 하나 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예쁜 색감도 내주고 살짝 매콤함도 주어서 된장찌개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이제 표고버섯도 넣어주고 된장도 한 큰술 추가로 넣어주겠습니다. 간을 한 번에 다 하지 마시고 된장을 나눠서 간을 보시면서 조리해주세요. 한 소끔 끓고 나면 썰어놓은 배추와 고추도 넣고 같이 끓여주세요. 간을 한번 보고 저는 된장을 한 큰술 넣어서 총 세 큰술 넣어주었습니다. 물 500ml에 한 큰술씩 넣어주었네요. 마지막으로 된장국에 빠질 수 없는 두부도 한모 썰어 넣어주시면 준비한 재료는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감칠맛을 내주려고 참치액을 한 큰술 넣었는데 없으시면 미원이나 다시다 넣어주셔도 됩니다. 무가 익을 때까지 잘 끓여주시면 겨울에 특히 맛있는 제철 무와 배추로 맛을 낸 겨울 된장국이 준비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한 그릇 끓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